뭐하고 있어? 아버지. 언제 들어온 거야? 어젯밤에요. 그럼 잠이나 자지 새벽부터 뭐하고 지셔? 잠이 안 와서요. 나도 어서 들어가. 다 했어요. 그만해. 이대로 놔두고 어떻게 들어가? 이것만 헹구고요.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손 닦고 일어나 들어가. 들어가세요. 금방 해놓고 따라 들어갈게요. 아저씨. 차라리 다 그만둬! 자식 미쳐가는 꿈 보자고 내가 여태까지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은 놈이 온 새벽에 빨리 좀 주무르고 있어? 아이, 애비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어찌자고 이런 꼴 보게 만들어, 어찌자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이놈아. 장소방도 받아주고 한이도 키워줬어. 그럼 애비가 뭔 걸 못 보며 무슨 걸 못 보겠어? 왜 애비한테 얘기 못 듣고 혼자 미쳐가? 왜? 대추차야. 불면증에 좋다니까 마셔. 네. 네. 저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도 못되게 굴어. 차야라지가 못되게 굴면 너도 같이 못되게 굴어. 아버지. 약해 빠지고 영해 빠지고 요즘 세상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이놈아. 이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괴롭히면 차이라니 과하고 폭로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아버지. 네가 적응 못하겠다면 내가 해, 내가. 자식 죽게 생겼는데 애비가 무슨 짓을 못해. 막말로 너는 장소방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처녀가 총각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그쪽은 처녀가 애배에서 낳고 버리기까지 했어. 아버지. 그게 알려지면 네가 손해일 것 같다? 그쪽이 손해일 것 같다? 배우 생활도 못해먹고 천배 만배 그쪽이 손해란 말이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 그 동생 때문에? 그건 사고였어. 그리고 또 장소방 그 지하값도 치렀고. 너 교통사고로 사람도 죽여. 너 생각 같으면 그 사람 다 어떻게 살아? 아버지, 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해 빠지지도 용해 빠지지도 않았어요. 저요, 혜란이보다 더 못됐으면 못됐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허구한 날 왜 당하기만 해? 왜? 한이 때문이에요. 저 한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혜란이 과거든 옛날 일이든 알려지면 혜란이한테 더 치명적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한이 일도 같이 터져요. 혜란이네 엄마 보셨잖아요. 혜란이 더 할지도 몰라요. 우리 한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장소방이 있는데, 장소방이 하인이 생분데. 물론 한이 아빠가 그렇게 쉽게 한이를 포기하지.